안녕하십니까. 여성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성공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다솜정보 대표 송현욱입니다. 창업을 한 지는 19년 6개월째입니다. 횟수로는 20년이니 이제야 성인이 되어서인지 지나온 길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향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글로벌 경제의 불안과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 설상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 올해 저는 두 개의 법인을 추가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발표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창업과 성장을 통한 성공 사례 발표라는 주제로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훌륭한 선배 여성 경제인 대표님들도 많은데 부족한 제가 발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연 제가 성공한 것인가에 대한 자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완료 시점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단기 목표 달성을 통해 꾸준히 성장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을 통한 기업 성장이지만 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든 거래처든 기관이든 고객이든 신뢰를 통한 많은 네트워크를 쌓아두면 어떤 문제도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창업과 성장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은 모 생활정보 신문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팀에 6명이 386 컴퓨터 한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접한 컴퓨터는 너무도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목표라는 게 없이 살다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뛰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리고 퇴근 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침 저녁으로 컴퓨터 학원을 4년 동안 꾸준히 다녔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직장인 교육과 취업자 교육을 원하면 무료로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가 전무하였기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자비를 들여서까지 매일 컴퓨터 학원에 다녔던 기억입니다. 잠시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은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생활정보신문으로 당시에는 한 지역의 모든 부동산, 중고물품, 자동차, 구인구직 등이 망라된 정보지로 매일 만여 건의 살아있는 정보가 게재되어 있어가지고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프로그램 공부를 하다 보니 전국의 정보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섹션화하고 전문화할 것과 데이터를 통한 정보를 잘 분류하면 광고지가 아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게재되는 기업체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전사적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흥분에 차 제안서를 냈는데 인터넷에 인자도 꺼내지 말라는 당시 CEO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IT 버블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제안서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추후 이야기지만 퇴사 후 15년쯤 지난 즈음 우연히 그 제안서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 대체 이 시기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IT에 대한 열망과 비전으로 팀장까지 있었던 안정된 자리를 기꺼이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IT에 대한 열망과 비전으로 이곳에서 얻은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는 저희 창업과 사업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세의 나이에 생애 처음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IT 전문학교에 들어가 매일 8시간 동안 8개월 동안 20대 젊은 친구들과 공부를 했고 많은 나이 탓에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대학교 동문회 사무실에 책상 두 개와 컴퓨터 두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통계에 보면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업의 생존율이 3.2%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면 잘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창업 19년과 17년간의 여성 경제인 활동을 통해 경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회원 수 28만 명의 다이어트 카페에서 상당한 비용으로 대문 디자인의 제작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카페에는 동호회 성격인데 이게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가 해당 업체를 찾아가니 모든 직원들이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 처리를 잘하니 다음엔 인터넷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초창기 인터넷 광고는 광고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디자인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준비된 제게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다 보니 중간 대행사에서 장난치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었고 안정적인 서버를 유지를 위한 운영 관리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유명 제약회사의 다이어트 및 건강 보조 식품 등의 일을 16년 동안 해왔고 여러 군데에서 소문소문으로 많은 업무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솜정부가 장수할 수 있었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이나 양심에 어긋난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지정되지 않은 그쯤에 실제 저장된 데이터를 주면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리 및 신용입니다. 고객 기업의 경쟁사에서 자신의 기업도 일을 처리해 줄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는데 이 또한 단호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매출 시 발생하는 세금의 10%는 무조건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별도로 관리하였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컴퓨터공학 박사학위 등을 취득했으며 그에 관련된 공부는 가리지 않고 꾸준히 수강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다솜정보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과 해결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인력 문제입니다. 업무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 였는데요. 숙련된 업무 능력을 발휘할 5년 차쯤에는 어김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고민 끝에 재택근무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집안 살림과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지정된 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익숙해지니 너무 편리했으며 당연히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재택근무자는 편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70에서 80% 수준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고도화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애로는 소규모 업체의 특성상 특정 분야 전문 인력은 인건비 부담과 고정비용의 부담의 문제로 외주 용역을 적극 활용했으며 재직자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역량 강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 문제는 정보 부족과 서류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R&D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졌던 절차와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원 사업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로 홍보 및 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종 사회활동을 통한 홍보 그리고 자체 SNS 활용과 20년간의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꾸준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여성기업 확인서를 활용한 수익계약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장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전문 분야의 연구 및 국내의 학술지에 논문 13편을 발표했으며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고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 취득 후에도 관심 있는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안 쪽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좌가 없어져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저희 이력에 두세 줄씩 채워가는 보람과 즐거움이 오늘날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활동은 사업을 하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기본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 17년 전쯤 여성경제인협회를 가입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 등은 이미 선배 여성경제인들이 겪어왔던 일들이며 노련한 답을 가진 멘토들이 있는 곳이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수많은 각종 경제단체 모임과 사회단체 활동이 회사와 저를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분야 확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IT 시대는 마치 시속 300km의 KTX를 탄 느낌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휙 지나가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보의 부족, 기술력의 부족,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혼자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1차적인 사업에서 다른 사업의 영역과 협업을 통한 융합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닌 그 몇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솜 정보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개발이 주업이지만 이 분야도 워낙 광대하여 전문 인력이 워낙 다양해서 모든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발주되는 프로젝트는 역시 여러 전문 분야가 섞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규모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IT융합과학기술협동조합을 올해 5월에 설립했습니다. IT융합과학기술협동조합은 동종이자 다양한 분야가 모인 이업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25명의 공학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경력의 IT 분야 현직 전문가들로 어벤져스들이 집단으로 빅데이터, IoT, AI, 블록체인, 교육 컨설팅,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보안, 영상 및 음향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상생 협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IT융합과학기술협동조합에서는 어떠한 일도 이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주식회사 실코리아를 설립하였는데요. 한 분야만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복잡 다양한 시대를 적응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에 맞는 변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하는 다솜정보와 보안 특수테이프와 융복합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실코리아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테이프와 IT 그리고 디자인 분야까지 접목한 아이템들로 이를 활용해서 물류관리, 입출입관리, 프로그램, 펜시용품, 시큐리티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위한 상품으로 보안 테이프를 활용하여 발열 체크 안심밴드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회사 설립 2개월 만에 18만 장의 발열 체크 안심밴드를 지자체, 대학교, 교회, 심지어는 식당에까지 제작 납품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목표는 여기에 인식태그를 통한 입출입 전자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추후 각종 세미나, 전시회, 포럼, 회사 방문, 연구소 방문용으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보안실에 IT를 접목하여 택배박스나 보안박스, 의약품 등에 활용하여 물류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준비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경제인협회
17년간의 활동과 사업을 통한 여성의 창업 활성과 성장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출생률 저하를 큰 문제로 삼는 이유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이는 국가 경쟁력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고학력 양질의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경력단절 여성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한다면 최근 경기 상황을 돌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원은 발굴해서 잘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낭비되고 있는 자원이자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또한 이들이 창업은 여성 기업의 70%가 여성을 채용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여성 창업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을 활성시켜야겠으며 세 번째로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전 경력을 연계할 교육이나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재 신규 채용 시 우대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은 육아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교류 활동을 통한 정보 제공, 교육이 필요하며 창업 아이템이 없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의 특성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초기 여성 기업의 정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여성 기업들은 지원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이를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공공기관 퇴직자의 우수 인력을 활용한 기업 전단 전문가의 담임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5인 미만 그리고 1인 기업들을 위한 맞춤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 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의 활성화시켜 부족한 인력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기업들에게는 카페형 창업보육센터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무적인 지원을 하여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무, 노무와 각종 제안서 등 실제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장기 기업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예전과는 달리 현재 전문 평가위원들로 늘의 활용으로 진짜 여성기업에 대한 발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우선 구매 제도를 보면 항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는 되지만 실제 여성기업으로 제한된 공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자영 발생적 계약권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적극적인 여성기업으로 제한된 공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기업의 지원 제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창업과 수성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7년 미만의 기업에게 지원되는데 7년 이상의 기업에게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이 성장이 하여 노하우를 쌓는 것보다 이미 많은 경력이 있는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도 빠른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여성 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다양하고 충분한 양질의 인력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언을 드리자면 아이디어는 없지만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하여 탄력적 시간 활용이 가능한 쇼핑몰, 파티 플래너, 플로리스트, 출장 요리사, 카페, 애견 미용 등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교육 과정을 만들고 창업자를 선발하여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의 집 운영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창업 경진대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아이템 발굴을 통한 사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창업 아이템 보안 멘토링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력단절 여성을 끌어내기 위해 사회 진출 동기를 부여해줄 여성 인력 개발센터 또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판로와 자금에 대한
최대한 지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성 경제인으로 살아남은 여섯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및 사회단체 활동은 할 수 있는 대로 한다입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보고 들으면 정보도 얻고 사업의 방향도 찾게 되고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단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관련된 일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 4년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세상은 변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매년 자신의 이력에 올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자격증처럼 증이 나오는 것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네 번째로 신사업 성장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창업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잘하는 일과 교집합이 되는 일을 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실패도 적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자는 우리나라 무상교육 직업훈련을 특히 돈 주면서까지 공부를 시켜주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뜻만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창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지원 제도가 너무도 많은데 이 또한 뜻과 열정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고요? 당근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전국에 18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훌륭한 선배 경제인 멘토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있다면 IT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4차 산업, 디지털 혁명,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사업 분야가 IT를 통하지 않고는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특히 운이 좋았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이른 시기에 가입하여 여러 선배 여성 경제인을 통하여 배우고 조언을 받고 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받아온 것보다 많은 것들을 후배 여성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